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뵈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히둡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칠대손이요 아사랴의 팔대손이요 무라욧의 구대손이요 스라히야의 십대손이요 우시엘의 십일대손이요 북기의 십이대손이요 아비수아의 십삼대손이요 비느하스의 십사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아멘.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에 하나님은 개인을 찾으십니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로, 좁은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문준경 같은 개인은 있지만 문준경 같은 교단은 있지 않습니다. 대세를 역행하는 개인,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걷는 개인, 그런 개인을 찾으십니다. 홍수가 나면 그 큰 물결에 목재도 무거운 것도 많은 것들이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풀 한 포기, 갈대 하나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 약한 갈대 하나가 결코 꺾이지 않고 견디어냅니다. 모든 흐름을 그 풀 하나가, 갈대 하나가 역행합니다. 본문에도 그런 개인이 나옵니다. 에스라입니다.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입니다. 에스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에스라의 손에 율법이 있으니 에스라는 금식하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간구하더라.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주를 향해 두 손을 들어 간구하여 에스라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에스라가 행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양 하나님만 독하게 의존하였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에스라의 이름을 달리 표현한다면 절대 의존입니다. 그는 주님만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이 되려면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 것을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이 개인의 길은 하나님만 붙들 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에스라처럼 주님만 절대 의존한다면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에스라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떠다주던 그 이름 없는 하인들, 그들의 이름도 에스라입니다.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잔치에 떠다주라.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을 떠다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자란 종들은 주의 말씀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보았습니다. 모세 그의 이름도 에스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저는 당신의 일을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기다리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했다면
아직 아니구나 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대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 모세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하겠다. 모세는 무능 그 자체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인간 지혜의 총합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인간 판단, 지혜, 가능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들어라. 이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이것을 따르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이것을 따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로 바위를 쳐라. 지금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과격해졌는데 이 나무 지팡이로 막 바위를 치라니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런 머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다 비워진, 인간의 가능성이 다 비워진 모세는 주님께 절대 의존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행한 유일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의존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지도자라, 에스라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에스라도 기도의 사람, 간구의 사람, 금식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신의 시선의 종점을 성경에서부터 우리 자신에게로 옮겨옵시다. 에스라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혜와 능력, 가능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도전합니다. 왜 너가 항상 앞서냐? 왜 걱정하냐? 왜 두려워하냐? 왜 분주하냐? 너가 머리카락 한치라도 자라게 할 수 있냐?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 너가 앞이 아니라 내가 앞이다. 너가 뭘 안다고, 뭘 한다고 항상 너의 힘으로 사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에스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대세를 역행하는 그 개인의 길, 그 길 정말 가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을 간구하는 개인, 그런 에스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살려내는 개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품게 하시니